열심히 들고요. 제 오른쪽 끝이 김정민 감독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배의 선장이시죠. 이 드라마 박태여인들의 전쟁의 선장님이신 저희 김정민 감독님께서 저희 드라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라마를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주인공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탈에 당한 언니, 쌍둥이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간택에 참여하는, 그런데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의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기 진정한 이름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또 배우분들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진세현 배우부터 본인 역할 소개와 짤막한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현입니다. 전 드라마 감택에서 쌍둥이 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여왕이 되려는 당당한 여인 강호를 맡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김민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저는 간택 여인들의 전쟁에서 이경의 왕 역할을 맡았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위치이지만 정작 사랑하는 여인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택에서 이재아 역할을 맡은 배우 조상우입니다. 이재아라는 인물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어리버리하고 능글능글한 부분이지만 속안으로 내면적으로는 비밀스럽고 위험하고 되게 야망이 큰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우 배우님. 영지 역할을 맡은 이여름입니다. 영지는 굉장히 순수한 사랑 표현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사랑 표현을 되게 노골적으로 순수하게 하기도 하는 아이고요. 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순수한 그런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영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택에서 왈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왈은 이제 외모의 조력자이기도 하면서 한에서 제일 큰 무용객처럼 장고선 운영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다섯 배우님과 다음에 감독님이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